이렇게 사람이 없어. 근데 개강날 맞아요? 아니 너무 휑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개강 첫날입니다. 개강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와버렸네요. 그럼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OOTD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오늘은 그래도 개강이니까 파릇파릇한 3월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청바지와 흰셔츠와 초록초록한 조끼와 헤어밴드를 세트로. 그리고 저는 오늘 사람만은 지하철을 탈 거기 때문에 KF94 마스크를 딱 쓰고 핫 아이템인 이 방역 번거지 모자를 이렇게 써주고 가겠습니다. 완벽하죠? 저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근로를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앞이 안 보여. 8시 46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10시 근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코골이님.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근데 개강날 맞아요? 아니 너무 휑한데? 사이버 개강이라 그런지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아니 한 명은 있는데 아무튼 저 근로 빨리 가봐야 돼서 가볼게요. 이제 근로도 다 끝났으니 수업을 하러 가야 되겠죠? 건강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학의 이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두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어디로? 강의실로. 이제 가기 전에 무장을 해야죠.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진짜 빨리 출첵하지 않으면 지각 처리됩니다. 경건한 강의실에 들어온 만큼 이곳에 걸맞는 복장을 구비한 뒤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흔한 대학생이 집에서 개강을 맞아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나쁜 녀석 때문에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들어야 하는 교양 강의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합니다. 오. 우선 강의 소개입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 열심히 강의를 듣는 중. 가지고 내 강의와 내 강의를. 진짜 당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아까 쿠키를 사왔거든요. 쿠키랑 밀크티를 한 잔 타오겠습니다. 컵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 가루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뭔가 개강인데 동기들도 안 만나고 개강 파티 같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뭔가 개강에 그러한 약간 기분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근데 싸강이라 좋은 점이 있네요. 다른 거를 하고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 조건은 와이스에게 제출하는 걸로.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집에서 약간 인강 듣듯이 들으니까 뭔가 집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고3 때는 진짜 집중 잘했는데 지금은 집중력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이거 녹화하시는 게 되게 익숙지 않아 보이셔가지고 어색해 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안 밀리고 다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콩지를 한번 놀려줄까요? 나가자고 하면 엄청 흥분을 하거든요. 홍지야! 홍지야 나갈까? 홍지야 나갈까? 홍지야 나갈까? 홍지야 나갈까? 홍지 나가고 싶어. 어머야 왜 이래. 안 나갈 건데요?
얘는 지금 삐졌어요. 에이 뭐 어? 뭐 그래? 어? 아니 제가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유튜브에 1000번 저어 만드는 계란 후라이 대본화에 이어서 이제 계란까지 저어버리네.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이게 뭔가 저어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계란을 노른자 흰자를 분리해야 됨. 아 매우 불안한데.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망했어요 망했어. 아 이거 내가 어떡해. 아 어떡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해버려 그냥. 저는 구분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구울 겁니다. 계란 요리는 스크램블이죠. 아 모르겠다. 진짜 최고. 아 또 이렇게 개강인데 파티를 안 하고 하루를 보내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랜선 개강 파티를 해보려고요. 친구들한테 전화 좀 걸어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에이. 앞머리 망했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내가 왜 걸었냐. 랜선 개강 파티를 하고자 이렇게 걸었습니다. 랜선 개강 파티? 하나의 멋진 2학년 생활을 위하여! 짠! 이제 또 할 것도 없는데 쇼핑이나 해볼까요? 이게 제가 옷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사게 돼요. 세상은 너무 넓고 예쁜 옷은 많습니다. 이 맨투맨을 진짜 사고 싶거든요. 회색이 더 예뻐요? 검은색이 더 예뻐요? 여러분의 선택은? 아, 약간 계속 먹기만 하고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하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체육교육학과생으로서 운동을 해야겠어요. 아 여러분 진짜 지금 뒹굴뒹굴 하다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벌써 2시가 넘어갔네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그 방학 때 생활 패턴이 진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기들과 친구들과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는 그러한 날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그냥 보편적인 일상이었는데 보편적이지 않게 돼서 굉장히 슬프네요. 곧 있으면 돌아오겠죠? 우리의 그 보편적인 나날들이. 모두가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쵸?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풍지다 안녕해줘. 안녕.